안녕하세요. 의성농원입니다. 저는 오늘 아침부터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자두 약을 살포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지금 지난해 노린재 트랩을 설치해놨는 것을 비울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리고 또 어떤 게 잡혀 있는가, 노린재나 또 다른 게 있는가 해서 보고 있는 중에,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노린재 트랩을 버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속에 자세히 보십시오. 여기에 노린재가 한 마리, 두 마리, 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잘 보이십니까? 좀 흐린 것 같은데. 예, 이 노린재가 벌써 살아있는 게 잡혔습니다.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세 마리, 네 마리 정도가 이쪽에다 지금 두 마리 움직이고 있고, 저 밑에는 지난해 노린재가 잡혀가지고 한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그 PT병으로 우리 뭐 주정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, 거기는 그 풍뎅이는 좀 많이 잡히는데 노린재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이 노린재 트랩은 제가 지금 가격은, 원래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요게 한 6,000원 정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 안 속에 지금 보이십니까? 요게 이제 유인하는 건데, 노린재, 예, 유인하는 거. 요게 뚜껑을 열고 요 안에 보면은 뭐 달랑달랑달랑 속에 하나 이렇게 넣어 놓는 게 있습니다. 예, 요거를 여기다 끼우면은 노린재 트랩은 설치가 되고, 철사로 해서 나무에다가 고정 이렇게 자두바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노린재가 잘 잡힙니다. 그래서 제가 주정이나 막걸리 저 PT병 트랩을 해봤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노린재가 잘 잡히고 해서 그렇습니다. 제가 이게 요 속에 있는 거는 조금 유인하는 거, 그거 속에 있는 것만 원래 또 지금 바깥에 바꾸면은 거기 하나가 한 3,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이 살아있는 노린재를 지금 이 보이는데, 여러분들도 지금 그 농약을 치면서 노린재 관련해서 그 약을 짓는 것도 있지만은 그 트랩을 지금 좀 준비하셔가지고 자두바 사이드 쪽으로, 예,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실 일반적인 그 올자두나 대석 종류는 노린재에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나 후무사, 도담, 예, 뭐 홍로센 이런 자두는 노린재에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꼭 트랩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가지고 설치하시려면은 지금쯤 해두면은 가을쯤에, 그러면 한 세트, 이렇게 한 세트가 한 뭐 9,000원, 만원 정도 쯤 안에서 해결하니까는 요걸 한 뭐 1,000평이면은 한 사이드 쪽으로 4개 정도 해놓으면은 약간의 도움은 있으나, 그래도 노린재 그 약재를 7월 중순부터는 짧은 간격으로, 보통 15일 간격으로 우리가 약을 방지하는데 한 10일이나 급한 곳은 일주일 간격, 예, 이런 간격으로 노린재 피해를 막기를 바랍니다. 제가 오늘 그 농약을 살포하면서 뭐 이거는 제가 그냥 그동안 자두농사를 지으면서 노하우라면 노하우고, 그 우리가 약을 치면서 그냥 무작정 치는 것도 이래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을 한번 정해볼까 생각합니다. 기준, 자두농사를 지으면서 이 보통 사람 남자의 팔뚝만한 이 자두나무, 팔뚝만하게 굵어졌다, 팔뚝만하게 굵어질 정도면은 한 3년 정도, 빠르면 2년 정도 쯤 되면 남자의 팔뚝만해질 거예요. 자두나무 굵기가 그게 이제 그러 되면은 밑둥치를 잘 쳐줘야 된다. 밑둥치, 예, 밑둥치에 벌레가 들었을 때는 그 자두나무 인생이, 자두나무 생이 끝나는 겁니다. 그러나 자두나무 잎이나 열매 쪽으로 약을 치는 거는 쉽게 말로 SS기로 건날려도 그 벌레들이 그 뭐 100% 중에 1% 정도는 벌레인데 뺏긴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. 그러나 제가 그동안 농사를 지어보면서 나무가 그 밑둥치가 죽었을 때는, 밑둥치가 죽었을 때는 그냥 그 나무는 새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. 뽑아내고 새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밑둥치를, 약을 잘 살포를 해야 되는데, 저는 보행 SS기입니다. 제가 약을 치면서 오늘 또 모든 노즐을 다 열어놓고, 열어놓으면 12개인가요? 오른쪽 6개, 왼쪽 6개, 12개를 다 열어놓고 쳐도 밑둥치에 그 약이 제대로 안 묻어요. 약이 제대로 안 묻어.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일단은 건날리는 식으로 열매 쪽이나 잎 쪽으로 약은 어느 정도 바람이 안 불면은 어느 정도 가고, 자두에 보면은 수확할 때쯤 되면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러나 자두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꼭 저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아요. 면적이 많기 때문에 꼭 해주는 게 3월달, 그 다음에 한 8월 초쯤, 보통 하늘소가 새끼를 까거나 이럴 때, 한 8월 달쯤 되면은, 예, 8월 후반기는 엄청나게 날아다니죠. 그렇기 때문에 8월 초쯤에, 초중순, 그 다음에,
3월이 아니고 3월 전에 3월 초나 2월 말 이때 자두 나무 밑둥치에 예, 강하게 원래 제가 분무기로 치는 걸 전 나무를 분무기로 다 쳤어요. 뭐 부부가 손발을 맞추면 에센스기를 끌고 가서 밑둥치만 쉽게 말로 위로는 안 치더라도 밑둥치만 약을 좀 살충제를 진하게 타가지고 쳐주면 좋을 것 같더라. 꼭 쳐줘야 된다는 것도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죽으면은 하여튼 보통 밑둥치로 벌레가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정도만 해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살충제도 그냥 뭐 20단 말에 500ml 한 병이면은 한 몇 병을 타가지고 그 살충제가 벌레가 침투를 못할 정도로 예, 진하게 그 치시면은 좋을 것 같다.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교훈입니다. 그리고 노하우고 나 자두나무 농사를 또 제대로 짓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다. 제가 그 오늘 이렇게 치면서 경운기로 치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약대로 손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몸뚱이에다가 물이 줄줄 흐르도록 약물이 약을 탄 그 물이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치면은 최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 들더라고요. 최고 좋은 방법. 그런데 뭐 제가 SS기를 치면서 지나가면서 그 보면서 해보니까 정말 밑둥치에는 그 약이 영 안 가. 그래가지고 저도 올 3월 초 2월 말에 제가 밑둥치에 약을 쳤었는데 진하게 타가지고 그 8월 초 중순쯤에 8월 초쯤에 하여튼 제가 모든 나무에 또 약을 한번 그 칠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것을 그 자두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두 나무에 벌레가 들어가면은 잘 키워놨다가도 10년 잘 키워놔도 그 헛방이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가면은 그 벌레도 잡기도 힘들고 뭐 톱밥 나오면은 그때는 그 뭐 어쨌든 또 쫓아가지고라도 벌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힘들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해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나무 밑둥치는 나무의 인생이 끝난다. 근데 윗대가 위에 위로 약을 좀 덜 쳤고 열매로 좀 덜 쳤는 거는 그 나무 하나 잘라내면 되거나 안 그러면은 그 벌레 저 열매 하나 못 담는 거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거는 일부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꼭 밑둥치에 물이 흐르게 하는 방법 면적이 많은 분들은 1년에 두 번 정도를 그 날짜를 두고 방제를 잘 해주면은 좋겠다. 저의 그냥 의성농은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 농사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